어째서 다 알아? 나의 스승, 어떻게 이런 일이? 명예로운 자여,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어? 미친? 반전? 테사다르, 내가 제라툴과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 선택한 현실. 바다 코끼리. 제라툴이 쫓은 예언은 나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원시적 존재의 정신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당신은 젤라가 날 불렀던? 당신은 누구지? 오로스, 순환의 마지막 인도자이자 아몬의 적. 아몬은 공허와 하나다. 그의 의지가 그러니까 얘가 신이야. 나를 속박하고 있다. 예전에 종족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몬이 다 죽였잖아, 창조주를. 그 중에 남은 생존자야, 창조주 중에. 그대는 나의 전수와 결합할 수 있다. 이제 그대의 운명을 실현하고 젤라가로 승천하라. 무한의 순환을 이어가거라. 뭐? 젤라가? 지금 그녀를 젤라가로 만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캐리건을? 안 돼! 오직 젤라가만이 저 타락한 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 사라, 그러지 않아도 돼.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야, 지은. 내겐 과오가 있어. 수많은 생명과 세계를 파괴했어. 젤라가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피투성이야. 이 피를 씹어. 근데 캐리건이 딱 그 제목이라는 거잖아, 창조주가. 내 운명이야.